내시경 검사해보셨죠? 수면 마취 없이 내시경 하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했네요. 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연합뉴스는 경기도 성남의 내과 의원 원장이 내시경을 받는 환자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병원장이 내시경 검사하면서 틈틈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당시 환자는 잠든 상태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병원에서 일한 전 직원 A씨가 2021년 3월 촬영한 건데요.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이 계속 목격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원장의 호흡을 통해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병원장은 전자담배를 피운 것 자체는 잘못했다면서 A씨가 떠난 후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장은 지난 15일 보건당국으로부터 8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의료법상 진료행위 중 흡연과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금연건물인 병원에서의 흡연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의료법 시행령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합니다. A씨는 보건당국의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면서 성남시청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수면 상태에서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병원장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환자는 더 이상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에는 수면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한 게 다반사가 될 정도로 여성들은 수술 침대 위에서도 마음대로 잠들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서 하위 법령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최소한의 피해 예방 장치라고 봅니다. 수술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지 않고 성추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CCTV가 왜 필요할까요? 하지만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CCTV가 필요한 거죠. 오죽하면 수술 침대 위에서 잠들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의사를 믿고 안심하고 수술 침대 위에 누울 수 있게 의사와 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